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근황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 들어서 영화 방송편을 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올해 올린 방송편도 2020년 강신의 영화제였죠. 그것도 뭐, 원래는 작년 말일에 올렸어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올해 1월 1일에 올린 거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올해 제가 녹음한 거는 없는 거죠. 업데이트한 것도 없는 거고.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고요. 뭔가 좀 루틴이 바뀌어서 영화를 보고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여력, 그런 것들이 좀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근황 토크니까 그냥 간략하게 근황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설이 있기 때문에 설 인사도 드릴 겸,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 맞아서도 저희 집도 좀 그렇고, 지금 친척들이 다 모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번 추석 때도 그랬으니까요. 작년 추석 때보다도 더 상황이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무증상자 선별 진료소, 거기 진단에서도 상당 퍼센테이지에서 감염자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조심히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뭐 친척들끼리 모이지 않더라도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아주 가까운 가족들끼리 뭐 외식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명절 때는 대목이니까 그럴 때에도 네, 모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언제 어느 때에 걸릴지 모르니까 요즘 참 무섭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코로나 검사를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한것 같아요. 작년에 여름에도 했었고, 12월 달에 그때도 한번 한것 같고, 얼마 전에 1월 달인가요? 아, 2월 달인가? 그때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총세 번을 다 해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 이제 무증상자도 이제 가서 무료로 손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좀 있길래 혹시 몰라서 갔다 왔습니다. 지난 두 번에 비해서는 사람 숫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금방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 두 번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뭐한 두세 시간 막 기다리고, 12월 달에도 엄청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검사 받으면서 전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검사 진료소 구조화 돼 있어가지고 좀 끼름직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네, 음성을 모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뭐 주말에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에도 뭔가 좀 끼름직하다, 가족을 위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부담 없이 선별 진료소 검색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미리 연락하셔도 되고, 제가 사는 데는 예전에는 예약을 했었는데 검사 받으려고 하는 숫자가 좀 줄어서인지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검사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지나서, 설 연휴 때 조금 뭐 외식 같은 거좀 하시고 친구들도 좀 만나셨다 싶으면 그 이후에 검사 받으시면 되겠죠. 앞서도 제가 뭐 루틴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게을러졌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든 생각에 좀 놀랐는데, 요즘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잘 접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도 그렇고, 요즘에는 TV도 잘안 보고, TV 드라마 얼마 전에 몰아서 보긴 했습니다만, TV 자체를 요즘 잘안 보게 되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뉴스는 좀 봤었는데, 뭐 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것들을 잘 접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어 팟캐스트인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극장에도 뭐 요즘에 재밌다는 영화들이 좀 달리고 있고 한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김태리 씨, 송중기 씨 나오는 승리호가 넷플릭스 쪽으로 직행해서 공개가 되었었죠. 2월 5일인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계속 1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국 SF 영화로는 괜찮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망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지금 트위터를 좀 보니까, 예산 제약이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SF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CG나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총 제작비가 이제 그것을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한국에서 좀 SF 영화, 환타지 영화 이런 것들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예산이 그 당시로는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CG가 그 영화 전체 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괴물 CG만 들어갔으니까, 대부분이. 그런 식의 좀, 약간의 혼종? 그러한, 전략을 택하는 게 한국에서는 낫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신과 함께였던가요? 완전 CG로 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꽤 들어갔었고, 1, 2편을 동시에 찍어서 어느 정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죠. 전 아직 승률을 보지를 못했는데, 요즘에 뭐, 진짜 영화 자체를 못 보고 있어서, 아직 못 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한국 SF는 어떻게 나왔을까? 우주 SF니까요. 한번 선택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넷플릭스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만간 VOD로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 기대작들 다 개봉이 지연되고 있는데 뭐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개봉했습니다만 그거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재개봉 과거 명작들의 재개봉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허트로커라고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전쟁 영화인데 아주 반전 사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담고 있으면서도 그 액션 쾌감을 매우 잘 살린 그런 영화죠. 이 영화야말로 제작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액션 쾌감, 그리고 긴장감, 그리고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잡아낸 수작입니다. 저희 방송도 녹음한 적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허트로커가 3월 달에 재개봉 될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람보가 2월 25일 날 재개봉한다고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람보를 언젠가는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극장에서 봐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1년 넘게 극장에 안 가고 있어서. 네, 무섭네요, 극장이. 여하튼, 허트로커나 람보나,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극장에서 한번 보고 싶다. 큰 화면으로, 엄청난 사운드로 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재개봉 일정, 혹은 그 재개봉하는 스크린, 잘 찾아보셔서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나리가 미국에서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죠. 그래서 골든글러브나 아카데미에서도 최종 후보 혹은 수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고편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견적이 딱 나오죠. 예고편 딱 보면은. 웬만한 영화들은 그렇게 되는데. 봉준호 감독이 지금 이 미나리의 아카데미 레이스? 아카데미 시상식에 맞춰서 홍보하고 있는. 근데 거기에 아주 동참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봉준호 감독이 윤여정 씨하고 했던가요? 대담을 했는데,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남매의 여름밤이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 그런 가족 영화류의 느낌이 이 미나리에서도 느껴진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아, 질척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전적인 이야기임에도 거리감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3월 달쯤에 개봉할 걸로 기대하고 있죠. 왜냐면 아카데미가 4월에 열린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미나리를
가족 영화에 한정짓지 않고 어떤 이민자의 이민 역사를 담고 있는 영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 유색인종들이나 이민 온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를 뭐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영화를 감상하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를 볼수 있는 작품이지도 않는가 싶기도 하네요. 미나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국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볼수 있기도 하고요. 저희 블로그에서도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만, 그 파친코라는 그런 책이 원작인데 그것을 애플 TV 쪽에서 드라마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윤여정 씨가 또 참여를 했죠. 알려진 거는 주연으로 알려졌는데 주요한 배역이겠죠. 그 영화도 한국 이민자의 그런 역사를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국내 한국 바깥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의 삶을 볼수 있는 작품들이 한국에서는 그다지 뭐 도드라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한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는 브래드 피트가 만든 제작사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한국 피가 흐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미국 국적의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든글러브에서는 이 영화가 영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이민자의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작사도 미국이고 감독도 미국 출신인데 이 영화를 외국어 영화상 쪽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죠. 그 미국말을 어느 일정 정도 써야만 작품상이나 그런 쪽에 올릴 수 있는 거냐? 이 영화를 만든 자본 자체가 미국 자본인데 이거는 인종차별 아니냐? 지역차별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시점이긴 하죠. 골든글러브 쪽에서는.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부문에서 후보로 혹은 수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마음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귀화한 그런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그 2세들이, 양쪽의 문화를 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이제 그것에 어려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분들이 더 성장을 하고 더 시간이 흘러서 영화를 만든다. 한국에서. 그런데 한국말이 아닌 한국의 문화나 역사가 아닌 자신의 모국이나 혹은 부모의 모국의 언어로, 문화로, 역사로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나리가 미국에서 받는 취급을 보면서 답답해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까? 아니면 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 한국 문화 속에 같이 담아둘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들고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열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민족 안에 편입된 그런 사람 혹은 그런 문화 요소는 타국의 문화 요소라도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타국의 문화나 사람들이 유입됐음에도 아직까지도 뭐 인종차별, 문화차별 이런 것들 심하고 혹은 어쩌면은 아시아의 말, 아시아의 문화, 아시아의 이민 역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같은 흑인이나 백인보다는 아시아에 대해서 더좀 멸시를 하는 편이죠. 서구에서. 사실
미나리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미나리가 3월달에 개봉하면 그것은 제가 꼭 보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이런 식의 약속만 드리고 약속을 이행 못 드리고 있네요. 좀 기독 시리즈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머시니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다우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짧게 다른 영화도 해서 한 3개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두 건강하고 재미있게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 없으시겠죠? 우리 청취자분들.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치료 시스템, 코로나 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의료 붕괴 수준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끙끙 앓는 것으로 대체했다. 병원에 갈수 있는데 병원에 가도 그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 한국에서는 그 무료 아닌가요? 코로나 걸렸을 때. 여하튼 이번에 뭐 무사히 큰 사고 없이 코로나가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좀 있긴 하다네요. 숨이 굉장히 차고 머리가 멍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무섭네요.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2월달 안에는 네, 무슨 영화라도 하나 녹음하겠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반드시 영화나 혹은 다른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로 녹음할 수 있기를 저도 스스로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그 매달 본 영화의 리뷰를 댓글로 달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2월달에도 제가 하나도 안 쓰고 있고 다른 분들도 안 써주시고 있고 1월달에도 뭐 적막했습니다.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유튜브에도 저희 채널이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염치가 없는 부탁이지만 여러분 잘 계시다는 안부도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